룩수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해시계에서 바늘이 그림자가 왜 원뿔 곡선을 그리는지, 원뿔을 절단하면 왜 타원, 포물선, 쌍곡선 특성이 나타나는지 당들랭의 구로 증명하고, 원뿔 곡선이 어떻게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기원전 2, 3세기에 활동했던 페르게이 아폴로니우스는 원뿔을 자르는 각도에 따라 나타나는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을 원뿔 곡선으로 일반화시켰는데, 원뿔 곡선은 해시계 바늘의 그림자에서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태양이 그림처럼 동쪽에서 낮은 고도로 솟아오르면 지면에 세워둔 해시계 바늘의 그림자는 위치 A까지 길게 나타나고, 한낮에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면 해시계 바늘의 그림자가 위치 B로 짧아지다가, 저녁에 태양이 서쪽 하늘로 질 무렵 태양의 고도가 낮아져서 해시계 바늘의 그림자는 위치 C로 길어지는데, 하루 종일 시계 바늘 끝을 지나는 태양빛은 원뿔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해시계의 바늘 끝을 지나는 태양빛으로 생긴 원뿔을 지구 표면이 자르면 지구 표면에 원뿔 곡선의 궤적이 나타나고, 지구의 위도와 계절에 따라 태양의 겉보기 운동과 고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시계 바늘 그림자의 원뿔 곡선도 조금씩 다르게 원, 타원, 쌍곡선 등으로 나타납니다. 타원은 두 초점에서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의 궤적이고, 포물선은 준선과 초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고, 쌍곡선은 두 초점에서 거리 차가 일정한 점들인데, 원뿔을 절단할 때 왜 타원, 포물선, 쌍곡선의 기하학적 특성을 가지는 도형이 나타날까요?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R이고 중심이 C인 원의 바깥에서 점 P로부터 원에 접하는 선을 그으면 접점 A와 B에서 접선과 반지름은 직각으로 만나고, 원의 반지름인 선분 CA와 선분 CB는 길이가 R로 서로 같고, 선분 CP는 삼각형 PCA와 삼각형 PCB가 공유하는 빗변이므로 삼각형 PCA와 삼각형 PCB는 합동이 되어 선분 PA와 선분 PB의 길이는 같아집니다. 그림에서 원과 선분 PA, PB를 직선 PC를 축으로 180도 회전시키면 오른쪽 그림처럼 원은 구로, 선분 PA와 PB는 점 P를 꼭지점으로 하는 원뿔이 되는데, 점 A와 B가 회전하면서 생긴 원 위에서 임의점 K를 택할 때 원뿔의 모선 PK는 구와 접하고, 점 P에서 구와 접하는 선분 PA, PB, PK는 모두 같은 길이를 가집니다. 구의 바깥에 있는 점 P에서 구의 접선을 그을 때 접점의 집합은 원을 생성하고, 점 P에서 접점까지의 선분들은 모두 길이가 같다는 성질과, 당들랭의 구를 이용하면 원뿔의 절단면에 생기는 닫힌 곡선 또는 열린 곡선이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의 특성을 가진다고 기하학적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당들랭의 구란 무엇일까요? 그림과 같이 직원뿔을 화살표 방향으로 절단하여 닫힌 곡선 E가 옆면에 나타날 때 원뿔의 옆면과 접하는 구 S1이 점 F1에서 절단면과 접하고, 원뿔의 옆면과 접하는 구 S2가 점 F2에서 절단면과 접한다면 구 S1과 S2를 당들랭의 구라고 하고, 곡선 E에서 임의 점 P를 지나는 모선 W가 구 S1과 점 K에서 구 S2와 점 T에서 접할 때, 선분 PF1은 점 F1에서 구 S1과 접하고,
오선 W에 있는 선분 PK도 점 K에서 9S1과 접함으로 선분 PF1의 길이는 선분 PK 길이와 같고, 선분 PF2는 점 F2에서 9S2와 접하고, 오선 W에 있는 선분 PT도 점 T에서 9S2와 접함으로 선분 PF2의 길이는 선분 PT의 길이와 같고, 따라서 선분 PF1 플러스 선분 PF2의 길이는 선분 PK 플러스 선분 PT이므로 선분 KT의 길이가 됩니다. 9S1과 원뿔 옆면이 접하는 점들은 1C1이 되고, 9S2와 원뿔 옆면이 접하는 점들은 1C2가 되는데, 모선 W와 1C1이 만나는 점이 K이고, 모선 W가 1C2와 만나는 점이 T이므로 선분 KT의 길이는 9와 원뿔이 접할 때 생기는 1C1과 1C2 사이의 모선 길이이고, 닫힌 곡선 EV의 임의 점 P를 지나는 모선에서 1C1과 1C2 사이의 모선 길이는 항상 일정하므로 PF1 플러스 PF2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고, 따라서 닫힌 곡선 E는 초점 F1과 F2를 가지는 타원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직원뿔을 하나의 모선과 평행하게 평면 A로 절단할 때 열린 곡선 CP가 나타나고, 원뿔 옆면과 접하는 9S가 절단면에서 점 F와 접한다면 9S를 당들랭의 구라 하고, 열린 곡선 CP 위에서 임의 점 P를 선택한 후점 P를 지나는 모선 W를 그을 때 모선 W와 9S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면, 점 F와 점 R은 9S에 접함으로 선분 PF의 길이는 선분 PR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림에서 점 R은 원뿔과 9S가 접하는 1C에 속하고, 1C를 포함하는 평면 B가 평면 A와 만나는 직선을 D라고 할 때, 원뿔 중심축의 수직인 평면과 원뿔의 모선들이 꼭지점 V에서 각도 θ로 만난다면, 오른쪽 그림처럼 모선과 평행인 평면 A도 평면 B와 각도 θ로 만나고, 직선 D의 수직인 선분 PQ 또한 평면 B와 각도 θ를 이룹니다. 선분 PR은 모선 W에 속하므로 평면 B와 각도 θ로 만나고, 선분 PQ도 평면 B와 각도 θ로 만나는데, 높이 H를 공유하므로 선분 PQ의 길이는 선분 PR의 길이와 같아지고, 선분 PR은 선분 PF와 길이가 같으므로 선분 PQ의 길이는 선분 PF의 길이와 같고, 따라서 열린 곡선 CP는 점 F를 초점으로 하고, 직선 D를 준선으로 하는 포물선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모선과 모선이 직선으로 연결된 두 개의 직원뿔을 화살표 방향으로 절단하면 각 원뿔 옆면에 열린 곡선이 나타나고, 각각의 원뿔 옆면에 접하는 9S1과 S2가 각각의 절단면과 점 F1, 점 F2에서 접한다면 9S1과 9S2는 당들랭의 구가 되고, 그림처럼 열린 곡선에서 임의 점 P를 선택한 후 원뿔이 꼭지점과 연결되는 직선에 9S1과 9S2가 접하는 점을 각각 점 L, 점 M이라고 하면, 선분 PF1과 선분 PL은 9S1에 접함으로 길이가 같고, 선분 PF2와 선분 PM은 9S2에 접함으로 선분 PF2와 선분 PM도 길이가 같아져서 선분 PF2와 선분 PF1의 길이 차이는 선분 PM과 PL의 길이 차이로 선분 LM의 길이가 됩니다. 그림에서 점 L은 9S1과
원뿔 옆면이 만나는 원 C1에 항상 속하고 점 M은 9S2와 원뿔 옆면이 만나는 원 C2에 항상 속하므로 열린 곡선 위에서 임의 점 P 위치에 대해 선분 LM의 길이는 원 C1과 원 C2 사이의 모선 길이가 되어 항상 일정하고 따라서 열린 곡선은 초점 F1과 초점 F2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곡선이므로 쌍곡선이 됩니다. 원뿔을 절단할 때 생기는 원뿔 곡선이 타원, 포물선, 쌍곡선의 특성을 갖는다고 당들랭의 구를 이용해서 비교적 쉽게 증명했는데 당들랭은 19세기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활동한 수학자로 원뿔 옆면과 원뿔 절단면에 접하는 구에서 원뿔 곡선의 초점 위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초점 찾는 구를 당들랭의 구라고 부릅니다. 원뿔 곡선은 해시계 바늘의 그림자 궤적으로 시간을 측정할 때 활용되었고 포물선의 특징을 이용하면 등대의 포물면 경에서 초점 위치의 빛을 평행광선으로 멀리 비출 수 있고 포물면을 이용하여 천체에서 오는 미약한 전파를 효과적으로 수신할 수 있고 이전 여행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원뿔 곡선은 천체역학의 운동으로 연구하고 있고 우주탐사선 궤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시계에서 바늘이 그림자가 왜 원뿔 곡선을 그리는지 원뿔을 절단하면 왜 타원, 포물선, 쌍곡선 특성이 나타나는지 당들랭의 구란 무엇인지 원뿔 곡선이 어떻게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지 페르게의 아폴로니우스가 정리한 원뿔 곡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술 배경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 지식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의 상식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과 과학 지식을 공유하면서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